Good luck. Good luck, you. Good luck. 저 성인에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나쁘다. 너무 제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TV 화면에서 그 노래 화면이 사라지고 여자 한 명과 대화하라는 미션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파티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장기자랑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런 미션이 떨어지니까 아, 이게 바로 이제 러브캠프의 시작이구나. 저쪽으로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구나. 근데 이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것 같았어.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이게 다시 가더라고요. 저 반대쪽으로 아니구나. 미션을 받고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현주 씨한테 나머지 두 남자분들이 두 남성분들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여성분들의 마음도 대충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제외된 여자들 중에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죠. 여성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많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정이한테 꽃을 준 게 그렇게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일단은 보정이가 첫인상은 좋았고 약간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관심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표출해줘서 매우 고마웠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죠. 근데 여진 언니 보기도 되게 민망한 거예요. 여진 언니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신이 멍했어요. 마지막까지 고민한 사람이 여진 씨하고 현주 씨였는데 첫인상에서 제가 제일 좋게 봤던 현주 씨가 파티 때 그리고 장기자랑 시간에도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그 이상으로 되게 귀엽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그분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마지막에 현주 씨를 제가 선택했어요. 아, 되게 미안하다. 기분이 이렇구나. 아, 나 되게 잘해. 조금 미안해. 좋았지. 마지막에 장미꽃이 떨어져서 좀 가슴 너무 아팠어. 난 안 줄 줄 몰랐어. 뭐... 여진 언니 줄 줄 알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딱 떨어져. 왜 내가 여진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 여진 언니가 오빠를 택했으니까 오빠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첫인상 얘기할 때 응. 너도 나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무래도 성범 씨가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한번 데이트 해봐서 많은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택한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뭐 그냥 이렇게 얘기 뭐라 해야 되지? 조그만 말에 되게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야. 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사람 파악을 잘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 장벽이 있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고 그거 많이 하고 나니까 이 웬만한 사람 딱 보면은 딱 그냥 그게 딱 파악이 돼. 아 어떤 사람이구나. 웬만한 어떤 사람. 네가 말한 그대로야.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되게 발랄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열려가지고 한마디에 진짜 왜? 뭐 상처났어? 감동의 눈물. 아 감동이? 오빠가 저한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맞춰주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솔직히 아 정말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가식적으로 그냥 나 좋으라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지 좀 헷갈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세 명을 앞서 사귀어봤는데 분명히 순봉 씨랑 스타일 거의 비슷해. 키 크고 마르고 이랬어요. 모델, 세 번째 모델이라고 사귀었구나. 아니 모델 아니었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이유가 뭘까 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속으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싫다 이건지 아니면은 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서 너도 지금 그런 스타일이라서 마음에는 있다 이런지 그거는 진짜 속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결과는 안 나더라고요. 성범 씨인가? 그분은 솔직히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자리도 항상 떨어져 있었고 어떤 대화를 안 해봐서 사람 잘 모르겠고 제임스는 착한 것 같아. 그리고 멋있는 것 같아. 남자로서 매력 있는 것 같아. 제임스한테 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희 처음 왔을 때 그 바이오라고 해야 되나? 그분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제임스 괜찮으니까 잘 봤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꼭 굳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할까? 자기가 두 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다 뭐 그런 얘기를까지 했었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에이스는 원래 나중에 되는 법이야. 근데 생각보다는 첫 번째 선택이 제일 떨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막상 그런 거 나와보는 그냥 죄송지 남자애들 잘하지도 않은 게 그냥 반가운 것 같아요.
그치? 언니 솔직히 마음 아픈 게 있긴 있지. 있는데 아 그래도 그렇게 한 거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웃는 게 낫지 않겠니? 나중에 그냥 뭐 눈이 삔 거야. 정말 삔 거야. 성범 씨가 제가 먼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저한테 말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아마 줄 것이라고 생각은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꼭 그분한테만 제가 꽃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되게 못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없어져. 나 아까 왜 고백했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되게 멋졌어? 뭐 아니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야. 정말 드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 너무 썰렁한 거야. 나 이거 빨리 솔직히 마음에는 두고 있었거든? 두고 있었는데 그래 이 썰렁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너다 내 오프닝 촬영 계획했으니까 그럼 나 바로 너야. 멍자가 돼버린 것이지 얘가 바로. 멍자는 바로 옆에인데 인정하지? 키? 제임스 오빠 괜찮아? 옆에 가운데 키 크네. 언니가 아, 옆에 있어. 나 옆에 멍자예요? 오빠 아니야? 어떤 뜻이야? 아니 그냥 내가 언니... 지금 괜찮지 않아? 제철이 괜찮아? 키 크고 그냥 괜찮아. 근데 왜 그랬어요? 그냥 내 말이잖아. 분위기 너무 설렁하니까 아 옆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옆에가 아니라 바로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첫인상하고 오늘 밤에는 좀 얘기를 나눠봤잖아. 그거하고 어떤 거 같아? 틀려? 처음에는 그렇게 더 좋아? 뭐 나빠? 뭐. 그냥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알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건 제임스잖아. 어? 아 그니까 처음에는 그 오빠 그 키 큰 오빠 승범 오빠 그 오빠가 제일 멋있어 보였어. 키도 크고 알면 할수록 뭐. 멋있는 것 같아. 네, 현주 씨는 대화가 끝날 때까지 그래도 셋 중에 저를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얘기도 잘 해줬고 웃기도 잘했고 서로 계속 뭐 문제 없이 대화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셋 중에 그래도 저를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의 그런 수영복 입은 그 비키니 입은 모습을 봐서 보게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고요. 여성분들 이렇게 몸매 보이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얼굴 가슴 크다 가슴 커서 좋다 뭐 허리 이뻐 이쁘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되고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을 알고 싶어요. 눈 큰 사람이 되게 좋은데 얼굴에서는 일단 눈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얼굴 다음에 보는 거는 가슴이 이뻐야 여자죠. 양꼬치에 볼을 얻는 거야? 얻는 거예요? 누구야? 참고로 말하면 반칙 있죠. 야 근데 누구야? 제 첫인상이 안 좋았던 성범이 오빠가 의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좀 뭉글맞아요. 말하는 게 아저씨 같고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해봐 빨리! 쉣! 들어 막어! 쉣! 해봐 가 빨리! 막을 줄게. 어이! 오! 너무 잘해 이 팀. 선수 바꿔.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한 명하고도 말을 놓고 지낸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수영장에서 놀고 난 뒤에 그냥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서먹서먹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거의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막 어떤 딱 조용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만 막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것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서먹한 걸 푸는 데 되게 좋았어요. 같이 타자. 남자랑 야, 제가 코코넛 남자랑 여자랑 한 명씩 같이 타자. 빨리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 아, 뭐?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한 명씩 여자랑 한 명씩 타고 있어. 아, 진짜 어이없네. 야, 여자 한 명에 남자 세 명 됐지? 왕창 안 돼. 안 될 수가 없어. 야, 누가 오빠랑 탈래? 선착순. 선착순! 선착순! 잠수! 나 탈래. 올라갑시다. 나 혼자 탈게. 아, 그랬지. 오빠, 왜 그랬어? 나 간다. 나 혼자 탈게. 어? 나 간다. 걷지 마. 앉았거든. 타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성봉 씨요. 성봉 씨가 되게 막 혼자서 튜브를 갖고 막 귀엽게 노시더라고요. 아, 저분 분이 은근히 귀여운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을. 어떻게 같이 타요? 또 먼저 대시했다가 너 창피당할까 봐. 용기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딱 한 번 두 번 딱 떨어지고 나서 용기도 많이 없어요. 가장 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야? 야, 누가 그렇게 인기가 거였어? 많은 거야? 어? 인기가 많은 거야. 어떤 자식이 물 먹였어? 남자만 주는 거야 이거? 미션인가 봐. 뭐야? 봉투가 예사롭지 않아. 미션이만? 이것도 네가 시켰냐? 야, 이것도 네가 시켰냐? 뭐야? 이게 뭐야? 미션 아니야 이런 거? 남자들한테 미션이 떨어졌는데 함께 데이트할 여성 한 분에게 음료수를 주세요. 음료수 먹을 줄 알았어요. 음료수 먹을 줄 알았는데 미션이랑 같이 오고 데이트할 여자에게 음료수를 주라고 했어. 하, 울 곳이 왔구나. 첫 미션 받고 두 번째 미션 받은 그 시간 차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이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또 더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또 남성이 여성을 또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난 줬어. 줬어? 데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게 많아. 아니세요? 야, 그러니까 준 거 아니야. 막 장난치면서 저한테 줬다가 자 들어서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 때는 당황스럽고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차 선택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고 조금 진정이 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제임스 누구한테 줄게? 아까 하나랑 미끄럼을 재밌게 탄 현지 씨한테.
현주가 가장 첫 인상이 좋았어요. 이렇게 미소가 되게 해맑고 착해 보여서. 근데 약간 조금 걸리는 게 있었다면은 성범이가 어제 현주를 그 데이트 상대로 지목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그런 생각도 이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미션 두 번째 미션 받은 후에. 하지만 어쨌거나 저의 감정은 그러니까 저의 감정에 좀 충실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 결정한 상대가 아니라서 세 분 다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씨가 저 선택했을 때 정말 좋고 한번 제임스 씨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기분 너무 좋았어요. 현주 씨가 어제 첫인상이나 방에서 1대1 대화 나눌 때까지는 저에 대해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장기자랑 시간에 제임스가 기타 연주를 너무 멋있게 하는 바람에 현주 씨가 마음이 그쪽으로 조금 간 게 아닌가, 좀 더 제임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대차례네. 내가 이 음료수를 줘서 같이 오늘 데이트하고 싶은 여성은 승봉씨가 딴 여성분을 선택하고 난 뒤에 오늘 내가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끝에 성범씨가 딱 주게 진짜 의아해. 놀랬어. 전 저를 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수구 게임할 때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끄럼틀 탈 때도 저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저한테 적극적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오늘 우정 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어.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매 그냥 밖에만 있다가 직접 보니까 들어와서 되게. 나도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수영장 언제 가는지 막 물어보고 그랬어. 응. 물 되게 좋아하거든. 오빠가 내가 봤을 땐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빠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스타일인 줄 알았어. 다 그렇게 보더라. 아 그래? 그런 좀 스타일인 줄.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네 가지 없는 그런 스타일이야. 다 가지가 그렇지? 그렇게 없는 그런 스타일로 거기다 보더라고. 되게 조용하고 누가 그런 말을 해. 걸어가는 것도 재수 없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오빠의 마음을. 어떤 여성분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잠깐 초반에 오빠가 첫인상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현주 언니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빠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오빠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면을 가졌는지 그냥 어리기만 한 건 아니다는 거 오빠가 이렇게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지켜보지. 항상 지켜보세요. 다 지켜보지? 유심히 더 지켜봐 줄게. 지켜봐야지. 또 모르지.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모르니까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다 그냥 얘기해보고 성격을 다 이렇게 알잖아. 아 근데 너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야.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경이는 지금 오늘 진짜 어제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더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하면은 어리지만 언니들한테 기죽진 않을 것 같아. 언니들한테 절대 기죽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표현만 잘해. 그럼 기죽을 게 뭐가 있어. 나이가 어린 거에 비해서는 자기 마음을 솔직히 탁 털어놔요. 모든 걸 다 털어놔가지고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황도 했었는데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너무 솔직하니까 당황됐었는데 처음에 조용한 애인데 알게 되니까 당돌한 면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얘는 어떤 애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선택을 해서 그냥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 그랬지
뭐 얘가 좋아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 어제 너무 정신없이 하루 보냈어. 그냥 실내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밖에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들 보는 것 같고 새로운 모습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봤던 이미지하고 달라서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네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솔직히 처음 제일 안 좋게 봤거든? 나를? 남자 남자 세 명 중에 남자로서 제일 안 좋게 봤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인사도 안 하고 되게 딱 봐서 내가 무슨 말을 걸려고 그러면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막 그러는 거 같은 느낌 받는 거야. 아 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여자로 쓰는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나를 싫어라 하는구나. 내가 무슨 잘못 안 했는데 왜 저럴까. 어? 내가 언제 고개 돌렸어? 첫 느낌은 차갑고 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풀장에서 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성범 씨랑 제일 얘기가 없었어요. 수영장 가기 전까지 가서 놀기 전까지 대화를 제일 안 했거든요. 오늘 물놀이 하면서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그런 것들이 첫인상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게 됐는지 처음하고는 왜 나중에 달라졌는지 그걸 되게 알고 싶었어요. 오늘 안 받을 거야? 성범이 달라지. 응 대박 내가 발라줄게. 잘 발라야 돼. 좋아? 느껴봐. 이쪽에 걸고. 잘하는데? 내가 발라줘서 발라주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시작 빠져. 많이 안 해본 선수인데. 오일을 발라줬는데 기분 좋았어요. 그게 오정 씨가 이렇게 오일 많이 발라주고 등 같은데 많이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킨십이잖아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저도 많이 발라주고 그랬는데. 성범아 어제 또 이렇게 선택을 나 안 했었잖아. 근데 오늘 데이트하고 싶으면서 그 음료수를 주라고 할 때 나한테 준 거야? 어제는 내가 현주를 선택했는데 현주는 첫인상 중에 가장 못한 여자라서 현주를 선택했고 오늘 물놀이 할 때 가장 재밌게 놀고 느낌이 좋았던 게 뭐였어? 그래서 오늘 현주하고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제임스가 먼저 컨택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특별히 느낀 건 없고요. 장난으로 현주 씨랑 데이트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얘 그러면서 괜히 찝찝한 거 있잖아. 왜냐면 제임스가 선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그냥 괜히 그냥 사위 뭐 말 있다나 좋게 하면 그게 기분 좋잖아요. 저하고 우정 씨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쪽에서 제임스하고 현주 씨가 물에 들어가서 음료수 마시면서 되게 재밌게 데이트하시더라고요. 우정 씨하고 얘기 나누면서 흘끗흘끗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좋아서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제 이름도 나오는 것 같고 무슨 얘기를 나누나. 제임스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상당히 신경 쓰였어요. 일단 변덕 좀 없고. 네, 왜 변덕 싫어? 싫어해? 아니 다 싫어하겠지.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막 호감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변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배신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 아 그럼 오빠 처음에 생각했던 여자랑 그럼 오빠는 끝까지 그거 할 거야? 아니? 아니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네,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솔직히 미션이 떨어졌고 거의 뭐 첫인상으로 다 모든 걸 판단했기 때문에 좀 그래. 그리고 뭐 너랑 일단은 누구지? 그 성범 씨한테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는 여자분. 여진 언니? 여진 씨. 둘이 같이 이렇게 성범이 그 사이에 두고 약간의 그런 몰라 그 쟁탈전 비슷한 그런 눈빛이 그런 눈빛이 있었나? 그런 게 좀 오갔었었어. 일단은 보정 씨 이외에 현주를 가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이미 성범이가 현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첫날부터 그렇게 성범이랑 얼굴 붉혀가면서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절대로.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제임스 씨 너무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아하고 잘해주고 해가지고 아직은 제임스 씨 마음도 모르겠어요. 아 처음에는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 안 했는데 처음에는 성범 오빠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둘이가 괜찮다고 말한 건데 나랑? 이미지가 점점 알면 알수록. 아 진짜? 그거 좋은 거네? 그런데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너무 막 힘으로 캐는 거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너무 솔직해서 기쁜 점이 있다면은 현주 역시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저랑 성범이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성범이한테 약간의 그런 관심이 더 있지 않았냐. 그런데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아니었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일단 단적으로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감정은 점점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제임스랑 데이트를 하거나 뭐 같이 할 시간이 있다면 좀 서로 이렇게 민망해하고 막 이렇게 좀 뻘쭘해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기도 조금 자기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선택하고 오빠도 민망하고 나는 선택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망하고 그러니까 서로 좀 사이에 조그마한 벽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임스 씨가 저한테 나 처음에 뭐 미소도 받고 해가지고 제일 괜찮게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은 지금 결정한 사람 몇 명이나 물어봤더니 몇 명이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근데 저를 그 당시에는 좋게 말해주는데 별로 믿음이 가진 않아요. 되게 선택을 받았던 남자한테 또 받을 줄 알고 이제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받으니까 되게 잠깐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몰라. 상처받았어. 갑자기 싫어져. 짜증나. 그치. 마음이 자꾸 바뀌지 않냐? 그때는 얘였다가 오늘은 얘였다가 내일도 분명 바꿀 거야. 싫어졌어. 씨. 그래? 짜그면서 오히려 다리 털도 얼마만데? 내 진짜 착해도 말을 안 했는 뿐이야. 영어 잘한다 뻑이고. 영어 하는 것도 없어 근데 별로. 그리고 제가 선택이 됐을 때랑 안 돼서 남들이 데이트하는 걸 지켜봤을 때 진짜 틀려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눈 시선이 간 게 다 갔지만 제임스 쪽으로 많이 갔는데 막 되게 단점만 다 보이는 거예요. 막 키가 어째 둘이 섰는데 똑같고 뒤통수 조그마하고 조그마한 거 장점인가? 막 어깨 좁고 뭐 장점보다 막 단점이 너무 보이고 진짜 막 욕 나올 뻔했죠. 정말 진짜 상한 거 같아. 상해 진짜. 상 느낌 알겠어? 상해. 확 상해. 어저께 내가 그래서 더 먹은 거야. 그래서 되게 막 너무 자신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션이 와도 뭔가 막 뭐랄까 그렇게 막 뭘까 막 이런 마음도 안 들고 선택하는 순간에도 전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한테도 그거를 못 느끼고 있어요. 아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은? 그럼 안 돼. 아 너가 남자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내가 딱 마음을 정해야지 뭐 드시를 하고 그 사람이 알면은 뭐 받아주던가 말던가 할 텐데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데이트하는 모습 같은 걸 봤을 때 일단은 그 여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진짜 매력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서 아 나도 뭔가를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좀 자신을 갖고 상대도 찾고 대시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러웠죠. 나는 또 승동이 오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 그래? 정말 관심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건가? 나는 승동이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 진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건지가 너무 궁금해. 제가 생각하기에 승봉이 오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선택을 했는지 진짜 민경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난 승봉이 오빠에 대해서 잘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왜 선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성범이 오빠는 제임스가 저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선택을 안 하고 현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범이 오빠는 왠지 현주를 할 것 같았어요. 대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은 성범이 오빠. 왜냐면은 제일 안 친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범이 오빠 한테 좀 이제 말도 많이 걸고 좀 그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범 씨는 현주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임스 씨는 도정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분 성범 씨는 그 우정 언니 많이 되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수영했더니 피곤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해. 난 너무 피곤해서 눈이 다 커져 버렸어. 아, 입병 나고. 근데 재밌었어. 응. 물놀이도 재밌었고 여자들이 또 비키니를 입고. 아, 예상은 했었지만. 이쁘더라. 나는 보정이가 가장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늘씬하고 몸매는 보정씨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보정씨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치? 장난치냐. 아 그냥 나는 그냥 옷 입었을 때는 마른 줄만 알았었는데 의외로 또 마르면서 볼륨이 난 알았어. 있더라고. 난 알았어. 난 아, 수영복 입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유용한 사람이야. 내가 어저께 우정씨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고 기분 나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 뭐 내가 선택했다고 기분 안. 기분 좀 안 좋았지. 조금 안 좋았어?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글쎄 난 이제 둘째 날이니까 난 다 알고 싶어. 여자 한 여자 한 여자. 여보세요? 아, 저 제임스입니다. 예. 누가 선택해요? 뭐? 뭔 얘기야? 왜? 뭐? 뭘 뭔가 불길한 게 확 지나가는데 예. 근데 예. 왜? 오늘 파티 때 미션이 하나가 있어. 뭔데? 첫 커플 선택하는 거. 벌써? 첫 커플 선정이 이 러브 캠프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미션이 내려져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빨리
1차 커플을 선정하게 될 줄 몰랐어. 누구야? 네. 네. 저야 여진이야. 네. 네. 아니, 그거 해야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경계심이 가져. 누구 할 거야 너? 아 진짜? 둘 다 뒤로 다 쓰는 거야. 황당하다. 쟤네들, 쟤네들 이제 셋이 긴장될 거야 아마. 저런 거 느껴봐야 되겠다. 나한테 한 명도 안 하면 어떡하나. 여자가 먼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여자가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가서 그 남자가 이제 결정은 하는 거지. 너 누구한테 갈 거야? 그래서 언니 누구한테 갈 거야? 좀 어려워 진짜. 나는 승봉이 오빠한테 갈래. 내가 지금 승봉이 오빠를 모르니까 승봉이 오빠랑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 그리고 제임스한테도 가고 싶은데 안 갈래. 뒤통수 맞았거든. 언니는? 당황스러웠어. 이렇게 빨리. 커플이 맺어지는구나. 커플이 안 되면 정말 초라할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쓰는 거야 여자들이. 근데 남자가 딱 뒤를 돌아왔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커플 되는 거야. 근데 대신 다른 사람 뒤에 있을 여자는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뒤에 서준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커플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과학한 걸 실현의 연속이구나. 아주 그냥 쇼크를 팍팍 줘.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승봉이 오빠한테 꽃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꽃을 주면 오빠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1대1 데이트를 오전에 했었는데 오빠랑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오빠가 직접적으로 나는 너가 좋아서 데이트를 신청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러브 캠프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오늘 밤 러브 캠프에 1차 커플이 탄생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음에 드시는 남성분에게 나와서 신청해보세요. 커플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차니까 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그럼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성범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분은 한 번의 선택밖에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럼 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장미꽃을 건네주십시오. 가고 싶다.
거기 제 티켓 탔대. 아. footsteps echo down the hall. No one's there at all.